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사 문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은 컨테이너 그리고 컨테이너 선박을 이용한 해상 그런 운송 체계의 발달에 가장 크게 덕을 본 나라입니다. 일본과 미국과 함께 지금은 중국이라든지 대만 이런 데가 덕도 많이 봤지만 한국도 그 해상 운송을 표준한 컨테이너, 예, 컨테이너 이름들 발달과 그리고 컨테이너 선박의 발달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죠. 당연히 이름 거기에는 소위 항해 자유, 공해상에서 자유롭게 이름들 컨테이너 선박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해상 운임료가 굉장히 저렴해지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수출 입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해적들이 여러분들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한 1000년 정도가 지중해가 여러분들 완전히 해적바다가 돼가지고 많은 여러분들 유럽 사람들이 고생을 했죠.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잡혀서 이런 노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노예가. 그런데 지금 이제 홍해에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이제 오늘 보니까 홍해 분쟁으로 유럽행 해운 물류비 2배 상승. 한국에 소비되는 석유의 90%가 말라카 해협 같은 남중국해를 통해 수입되고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50% 이상이 남중국해를 거쳐간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과 항해의 자유가 이런 침해당하게 되면 우리도 굉장히 이런들 타격을 심하게 받는 거죠. 물동량의 88%가 대만 해협을 통해 운송된다. 이렇게 이제 이게 막 기사가 나오거든요. 중국 앞에서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밝힌 한국, 남중국해 입장. 우리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가지고 남중국해를 거쳐 가지고 대만 해협을 통해서 아마 오는 모양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 공격에 홍해 두 달째 마비. 미국 주도 홍해 방어 번영 소자 작전. 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이 문제를 특별히 한번 우리가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한번 다루게 제가 된 거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름도 톱 뉴스가 바로 이 뉴스입니다. 공해상에서, 예, 공해상에서 이제 글로벌 그런 해상 물동량 교역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내용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당장 여러분 현안 과제하고 연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시야를 좀 넓힌다는 의미에서 이런 기사입니다. 그런 공해상에 해외 그 글로벌 무역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아주 재미나는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무역에서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이 파나마 수로 같은 경우는 가뭄 때문에 좀 수위가 많이 낮아가지고 고전하는데 지금 이제 홍해는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에 접근하고 있는 배들을 지금 공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심해지게 되니까 멀리 돌아가 희망봉을 뚫려가지고 이렇게 물동량이 이동하니까 운임료가 굉장히 비싸지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에너지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가지고 다는데 말라카 해협 인근에 또 그렇게 해상의 그런 그 해적들이 또 활동을 하고 타이완 해협 이건 중국이 또 이렇게 남중국해를 다니려면 우리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상 무역이란 것은 우리한테는 생명줄과 같은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몇 개만 발췌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항해 자유 위협. 현대 경제는 살아있는 사람 중 누구도 이전 시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된 규칙 즉 항해 자유라는 것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나라의 선박이든 공해를 항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제질서의 기둥이 흔들리는 조짐을 보입니다.
홍해에 쓴 후티 반군이 하물선을 섞기 위해서 운임이 4배나 오르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운송료 가운데 하나인 그 하나에는 미국 선막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선례를 세웠습니다. 그 이제 배가 가면 배 이름들 맨 끝부분에 자국기를 달지 않습니까? 앞에 다는지 뒤에 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미국 선박들이 굉장히 타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르는 흑해는 전쟁 중인 두 국가의 취약한 동의하에 곡물을 실은 벌거숭이 항해하는 전함과 기뢰의 난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흑해도 문제가 발생하고 아프리카의 뿌리라 말라카 해협 근처에서는 한때 진압된 것처럼 보였던 해적들이 또 날뛰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선 중국은 오랫동안 공유했던 부분에 대한 주권적 통제권을 주장해왔고 대만과 본토를 통일하는 중국의 노력은 향후 대만 해협을 통한 통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물동량이 이렇게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모양이네요. 그걸 우회하려면 굉장히 이제 또 이렇게 비용이 기름이 많이 들겠죠. 항해 자유 위협 현대사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 누구도 걱정한 바가 없죠. 당연히 공해상은 자유롭게 평화롭게 배가 다닐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토 연합군 최고 사령관을 역임하고 있는 유엔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쓴 퇴역 미국 해군 제독 제임스 스타블리디스는 해군 장교로 오랜 경력을 쌓으면서 세계 해양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공해의 전쟁을 벌리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한국은 수출입이 주축을 이루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해의 자유가 계속 견지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 그다음에 세계 물동량 대부분이 해운으로 운반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은 선박은 전 세계 물품의 80% 이상을 처리합니다. 이제 2008년도 소말리아 선원들이 중국 선박 이척을 납부했을 때 중국은 미국의 아프리카 뿔 순찰을 돕기 위해 군함을 파견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하네.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 공동보조를 취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도 해군력이 상당수 좀 지금 떨어진 상태로 갑니다. 미국은 한때 전 세계에 걸쳐 해군을 보유했던 유럽이나 일본의 동맹국을 여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전함이나 숙련된 인력이 거의 없는 갱량급 함대입니다. 영국 해군은 전체 인구가 현재 규모의 7분의 1이었던 250년 전 독립전쟁 당시보다 선원수가 적습니다. 국력에 비례하니까 있죠. 한때 잔잔했던 바다가 다시 문제거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급등한 해상 운임료죠. 해상 운임료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그 운임료가 물건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에 증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르겠죠. 그게 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지난 11월 후티 반군이 일본 소유의 자동차 운반 화물선 갤럭시 리더를 납포한 이후에 상하이에서 제노아까지 운임은 이탈리아 제노아까지 운임은 4배로 올랐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드루이 스위핑 컨설턴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0피트 컨테이너 평균 운송 비용은 같은 기간 동안 2.7배 증가한 3,964달러에 달했습니다. 운임료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해상 보험료가 또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특별한 현상은 이제 미국과 그 동맹국과 연결되거나 깃발이 꽂혀 있거나 소유된 선박이 홍해상의 후티 반군의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해운회사 머스크 가장 큰 회사 가운데 하나죠. 미국 국적 선박의 홍해 통과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히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급등하는 해상 화물 보험료. 이들 선박이 후티 미사일을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숨을 수는 없습니다. 한때 보장된 총가치의 아주 작은 비율이었던 홍해를 통한 전쟁 보험료율은 1%로 늘어났고 이는 많은 화주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항해의 자유란 것은 글로벌 무역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초가 되는데 그게 이제 특별히 위험을 받고 있고 이제 공격을 받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남중국해라든지 또 수에즈 운하를 통한 홍해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선박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참 요동치네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옛날처럼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해군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미국 혼자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잘 정리가 됐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다음 주제 선거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선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수님이 쓰신 이 책 참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독서하실 그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고 그다음에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은 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전 국민 필독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정도로 선거 문제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다룬 그런 책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